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 정신 의료 기관의 입원실 면적 확보, 300병상 이상 격리 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감염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아울러 비상 경보 장치 설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